쇼킹! 무슨 카드죠? 조커요. 조커. 조커 한 장? 네, 뭐 한 장? 두 장? 이렇게 세 장, 네 장이 있는데 네. 이제부터 조커를 한 장씩 바꿔줄 거예요. 어떤 카드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? 어떤 카드가 있죠? 에이스. 아. 에이스가 있고 에이스가 있고 에이스가 있어요. 에이스. 어떤 카드로 바꿀까요? 에이스. 잠깐. 이제부터 이 초코를 에이스로 바꿔줄 건데 얘 네. 밑에 있는 초코를 잘 봐요. 네. 한 번만 한번 흔들어주면 에이스로 카드가 바뀌게 돼. 뭐야? 이 초코를 흔들어주면 에이스로 바뀔 거야. 잠깐. 흔들어주면. 뭐야? 헐 이거 바뀌었어. 뒤집어서 확인시켜줄게. 뒤집어서 잘 갖고 있어. 두 번째 카드. 두 번째 카드 초커를 중간에 그대로 넣어줄게. 그 다음에 한 번만 신호만 주면 중간에 에이스가 초커에서 에이스로 바뀌게 돼요. 뭐야? 신기하죠? 다시 한번 이 에이스를 잘 내려놓을게요. 오케이. 그럼 카드 모양이 무슨 모양이 나왔지? 이게 그 하트하고 스페이드. 이 초커를 카드를 다시 한번 잡아서 잘 봐. 손으로 한 번만 이렇게 비워주면 오! 하트로 바뀌었어. 카드 한번 흔들어 원래 친 거야? 카드 흔들어서 에이스 카드를 잡아서 쳐주면 확인해봐. 우와! 손도 에이스로 바뀌게 되고 흔들어 볼래 친구야? 확인해봐. 에이스 카드 잡아서 쳐주면 확인해봐. 아 이미 봐. 야 멋있다. 뭐야? 아 이거 이상해요. 아 말. 에이스 카드 내 장모 한번 확인해봐요. 스페이드 4 카드는 제가 뒤집어서 여기 내려놓을게요. 한 장, 두 장, 세 장. 세 장 내려놓고 그리고 제가 한 장은 이렇게 빨간색을 준비했어요. 빨간색. 이 빨간색 카드 한 장이고 나머지 카드는 이렇게 총 세 장의 검은색 카드예요. 그러니까 세 장의 검은색 카드와 세 장의 검은색 카드. 그 다음에 한 장은 빨간색 카드. 이 카드 한 장만 뒤집어 줄래요? 이렇게 똑같이 뒤집어 주면 돼요. 그리고 나머지 검은색 세 장도 이렇게 잘 내려놓을게요. 이제부터 저랑 게임을 할 건데 혹시 도망이나 야바 이런 거 해봤어요? 돈 먹고 돈 먹기 해가지고 돈 건 다음에 어디에 위치에 있는지 찾아주는 되게 간단한 게임인데 한번 보여줄게 어디 있는지. 에이스 하트가 어디죠? 빨간색 카드가? 여기 가운데? 확인해 볼게요. 가운데 있어요 지금. 그리고 가운데 있는 카드 한 장만 빨간색 에이스고 나머지 카드는 전부 다 검은색 스페이드 사죠. 어떻게 할 거냐면 한 장만 뒤집은 다음에 그대로 제가 한 번만 섞어줄게요. 어딨죠? 제이가? 여기 있는 너무 쉽나요? 그럼 반대로 색깔이 다른 카드가 어딨죠? 색깔이 다른 카드 한 장. 색깔이 다른 카드 한 장이 어딨죠? 여기? 지금 돈 있으면 한번 걸어볼래요? 농담이고 여기 맞아 확실히? 색깔이 다른 카드 한 장이? 제가 신호를 주면 전 마술사이기 때문에 손은 타짜도 마술사를 못 이겨. 왜 못 이기냐면 제가 신호만 딱 주면 오는 카드는 전부 다 에이스. 아, 대박. 카드 확인해봐요. 아, 네. 아, 진짜. 에이스. 우와. 대박. 뭐야? 신호 맞으면 전부 다 에이스. 전부 다 에이스고 카드 한번 확인해봐. 내가 맞췄어. 난 여기라고 했는데. 다른 카드 한 장은 여기 있었어요, 가운데. 다른 카드 한 장은 가운데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에이스는 한 장이었는데 전부 다 제가 에이스로 바꿔버렸고 다른 카드 한 장은 이렇게 가운데에서 와 신기해요. 나왔어요. 전부 다 바뀌고 한 장만 이렇게 검은색으로
또 여기서 하려고 하는 말은 도박이나 짜부리 하면 안 된다. 카드가 좀 이상한데? 아, 카드가 좀 이상한데?